왔음 도쿄를 하러 저희는 지금 공항에 왔습니다. 일본에 가야 하거든요. 나밖에 안 보인다. 요렇게 오늘은 되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구경할 수 저희만 라이브 단독으로 하는 거여서 엄청 떨리고 또 기대되는 무대인 것 같아요. 그치. 하우스 다른 나라에 처음이었죠. 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너무 떨려요. 지금 오전 7시 반 정도 됐는데 한번 일본 가서도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일본에서 봐요. 보고 싶어요. 꽃이 폈다는 소리를 듣고 산책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꽃도 폈다 해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꽤 춥습니다. 저희 오는 길에 그거 봤어? 건물들? 아니 못 봤어. 완전 레고로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키 높다는 거야? 네, 높다는 것보다 약간 되게 블럭처럼 일정하게 이렇게 쌓아 올려져 있어. 건물 그냥 디자인 자체가 약간 일자로 이렇게 맞아. 빌딩처럼 싹 한 게 아니라 그냥 한층 쌓여 있다고. 여기다. 여기네. 카메라를 돌려서 여기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본은 벌써 꽃이 피었네요. 뭐야, 벌써 보여드렸어? 확대까지 했어. 맞아요. 일본은 벌써 지금 꽃이 슬슬 피고 있어요.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타 찍어줘? 어? 한타 찍어줘? 또. 사진? 제가 필름 카메라도 들고 왔거든요. 사진을 찍고 있는 나를 너가 찍어. 오케이. 오늘 전 의상 마음에 들어요. 오늘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스케이터 보이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깔끔한 후드.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파우노 오은가쿠토 가츠도 타노시미 시테 쿠다사이. 이제 곧 저희가 일본 아침 방송 녹화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대사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연습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첫 방송 촬영이니까 최대한 좀 잘 하고 싶어가지고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어려워. 새로운 노래입니다. 요치 형이나 홍이처럼 외웠는데 자꾸 틀릴까봐 긴장하면서 외운 거를 다시 계속 되새김질하면 더 까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파워 기색이 됐어. 화는 민화상로 관계를 호우 세균이 났대마스. 편하게 해.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계속 머릿속에 아니 제가 원래 다 머릿속에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리면 아 이 단어가 있구나 했는데 지금 머릿속에 단어가 이렇게 슝 퍼진 것처럼 있어가지고 또 동현이 형이 잘 이제 진짜 이 인터뷰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진짜 고마워. 처음으로 일본에서 방송 아침 방송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막 아침 방송 녹화가 끝났습니다. 예. Yes, yes sir. 진짜 떨렸어요. 그지. 진짜 너무 그래, 떨렸어요. 우리 일본어로도 얘기하니까 조금 떨렸어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충전하러 에너지 차지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밥 먹으러 가요. 난 상남자니까 우산 안 써. 내가 지워주지. 밥을 먹으러 가요. 아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우산을 요치 형 모자에 걸어놨거든요. 요치 형이 모르고 걷고 있어요.
나이스 액팅, 나이스 액팅. 우와. 지금 우리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와,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날씨가. 관객들 입구요. 우와, 제 공연장 입구가 여기래요 여러분들. 예, 보이시나요? 빛나는 곳. 대박. 여기래요. 그 옆에는 제 친구 정빈이를 발견했어요. 안녕. 야생의 정빈 발견. 아, 나 정빈. 야생의 임정빈 이가 나타났다. 아, 이게 뭔지 알아? What? 알지?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저희 지금 팬사인에 가고 있잖아요. 오. 일본 파워들이랑 처음 하는 첫 팬사예요. 그렇죠. 일본에서 처음 하는 첫 팬사. 그래가지고 정말 약간 지금 토끼맥기 합니다. 토끼맥기가 무슨 뜻이에요? 설렌다. 토끼맥기만 들려줄게. 도끼도끼 합니다 여러분. 도끼도끼.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니까 기분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파우도 같이 들을래요? 근데 일본은 또 그게 있어요. 유치형, 그 일본에서 딱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일본에서 뭔가 등산? 꼬치. 꼬치! 아, 꼬치. 꼬치 맛있지. 꼬치도 맛있지. 어? 형, 근데 우리 그때 그거 먹어봤잖아. 야키토리. 그 공항에서. 아, 그치. 아, 그러네. 요청도 먹었잖아. 그치? 형도 먹었잖아. 나도 먹었어? 어? 어? 기억났어. 아, 나 빠르게 라면 아. 근데 그 꼬치, 그건 not, not real, real 꼬치 아니야. 안지 형한테 한번 먹어보신다고 할래? 사주시지 않을까? 의미 들고 있지 않아? 아, 그 말 안 해요. 일본 파워분들. 곧 만나요. 곧 만나요, 여러분. 곧 만나요. 지금 차가 흔들려가지고 제 멀미 갔을 거예요. 크게, 크게. 크게? 자, 형 내가 써볼게. 오케이, 오케이. 나 리더로서 이 파워를 여기다 세워볼게. 형, 두께 조절 실패했어. 잠깐만.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 맞아? 나 이 미술 유치원 출신으로서 한때 피 잘 보이지? 동민이 형 뭐하고 있어? 기다려봐, 파울을 세개인 중이니까. 오, 아 근데 좀 아쉬운데. 뭐가 아쉬워? 좀 아쉬운데. 어떤 부분이? 오케이, 오케이. W가 W 아쉬워? 아, W 살짝 아쉬운데. 걱정하지 마. 됐어요. 멋있지? 멋있어요. 어, 예, 형. 아, 봐봐요. 아, 안 적었다, 나. 뭐야? 왔다 감 적어야 돼. 이거, 이게 코리아 감성이야. You know? 아, 이거 봐봐. 이것 때문에 안 끝나고 있었어. 형이가 사진 찍고 있길래 제가 뒤에서 몰래 껴서 몰래 사진 찍고 있었거든. 그냥? 그래가지고 형이 사진이 계속 안 끝나고 있었어요. 형아 조심해. 안 떨어져. 형이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제가? 이런 느낌으로. 저랑 그리고 발 끈처럼 같아요. 우리 하이킥 시작 시간은 몇 번 없어요? 45분에 45분에 왜? 왜? 저 상남자라서 이런 걸로 놀라지 않습니다. 잘 됐다. 여치형 이런 거에 굉장히 잘 놀라는 편이죠. 매티 겁쟁이 형. 애기다. 뭐 하고 해? 여치형 진짜 겁쟁인 게 총캉스에서 여치형 보셨죠? 그 귀신 나오니까 그냥 여치형. 너도 바닥에 있었잖아. 형 나는 일부러 얘는 개그. 개그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찐밤. 멋있지? 재밌는 얘기 해줘. 재밌는 얘기. 형한테 해주는 거 파워 안 들었나? 나한테 해줘. 재밌는 얘기? 이몽. 어? 반지로 이행시. 반. 반지. 지. 지. 재밌게 하죠. 오. 성민이 준비했지? 저 진짜 잘해요. 근데. 하이드로 펌프 육행시. 하이드로.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일본 파워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로.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넌 오늘 죽었다. 동민아, 저희가 일본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교 난인
난이 시댔다노. 아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손에다 적을 수도 없고 다 외워야 되는데. 거의요 심하시다.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고시거든요. 10분 남았습니다. 진짜 너무 토끼맥기 너무 설레요. 세노 고마워 파우데스. 안녕. 안녕. 오늘 드디어 일본에서 한 저희의 첫 팬싸가 끝났어요. 맞아요. 또 오랜만에 파워들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약간 일본 팬이랑 처음에 만나서 약간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갖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내일 오시는 파워분들 진짜 저희가 멋있게 좋은 음악,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무대를 준비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와줘서. 빠이빠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리가또우세마시. 저희가 지금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맞아요. 좀 설레요. 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은 다 설레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치. 오늘도 고생했다. 아 형도 고생했어. 제가 오늘도 고생했어. 형도 고마워. 이러다 뽀뽀하는 거 아니지? 근데 오늘은 사실 고생을 안 했어요. 저희는 약간 파워 만나는 날은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뭔가 행복하잖아요. 파워랑 계속. 그래서 저는 오늘 고생했다는 표현보다 약간 행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맞지 맞지 맞지. 아 이게 소스가 이렇게 하고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아 진짜. 근데 저는 파멸을 안 보기로 했어. 근데 파멸을 보기로 했는데 난 몰라요. 왜 자꾸 한 명을 자꾸 데려가는 거야? 아, 아니 해봐 스케줄. 무슨 스케줄 있죠? 네? 저 그 뭐지? 가습기도 사러 가야 되고 난 데이터 해야 돼. 근데 영화가 11시 50분이거든요 송이랑 산책 가기로 했어. 11시 40분에 형이랑 산책 약속 있어. 나도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 아, 그러니까 동현이랑 홍이랑 셋이서 가기로.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형, 한국이야, 외국이야, 사람이 없어. 영화 저 두 번에 봤거든요. 자막이 없어요. 자막은 영화밖에 영화이랑 한 번밖에 없어. 저 두 번에 다 찼어요. 왜 보는 거지? 오케이, 요청 통과. 이제 살려드리겠습니다. 자, 동현이는? 아니, 최애 공포 영화를 못 봐. 여러분 저희 맛있게 먹고 좀 이따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긴 바로 신주쿠예요 여러분. 신주쿠 거리를 걷고 있어요. 혹시 약간 클래식 느낌인데? 와 완전 번화가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 도시는 꼭 야경이 이쁜 거. 아 그렇지 시골은 아침이 이쁜 거. 불빛이 많아가지고 여튼 와 사람 많아지니까 바로 저한테 좀... 지금 이제 저희가 기차길 밑에 유치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찍고 있어요. 저기 있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 사진 찍고 싶어. 저 간판대 간판대 지금 여기서 뭐해? 어 추워. 너무 추워? 나 추워. 혹시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 아무것도 없어. 아 그럼 추울만 하지. 아 요즘 춥겠다. 와 안아줘? 괜찮. 바로 마감까지 춥다며. 따뜻해졌어. 바로 따뜻해졌어. 진범! 정민이 잃어버렸다. 진범 여기 있어. 굿바이 정민! 정민이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민이는 나중에 따로 합류하는 걸로. 네. 우와. 우와 킥보드다. 저거 전동 킥보드인가? 그런 거 같아. 네. 전에 킥보드는 맞아 맞아. 아 뭐야 밀고 타는데? What? 킥보드! No! 싱싱카! 재밌겠다.
재밌겠다. 방금 리허설 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조금 떨리지만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오는 착자도 멋있고. 저희는 이걸 자신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뿌리면은 뭔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다섯 장 중에 한 장 정도를 던진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찍진 않아요. 사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셀카 몇 개 몇 장 찍는 거야? 선배가 또 셀카 장인이거든요. 지금 좋아. 지금 조명 좋아. 끝. 즐길 준비 됐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은 약간 로우톤이 됐어요. 로우톤. 파워들한테 오늘 멋있는 모습, 신사 같은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우톤을 지금 유지 중입니다. 갑자기 급 떨리네. 잘하고 오겠습니다. 간바떼.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잘 들어갑니다. 지금 팬분들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난 긴장될 때 파우 춤을 춰. 파워분들이랑 저희만 있으니까 뭔가 되게 재밌네요. 지금 이 부분인데 근데 제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계속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거. 일본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팬분들에게 만나고 싶어서 많이 기대해주세요. 파워 토모다치와 뭐 야메요. 토모다치와 뭐 야메다요. 무슨 뜻이래요? 파워, 이젠 친구는 그만하자. 친구는 이제 안 해. 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도 있겠죠? 우린 두 번 보는 거네요, 오늘.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준비합시다. 소금빵! 이것도 또 신기하네요. 하루에 두 번 무대를 하니까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되네요. 순간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파워들한테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게 좀 소리 들리시네요. 파워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제 저희 파워는 못 참거든요. 파워 만나러 가야죠.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다들 어땠어요? 우리 처음 일본에서 한 공연이었잖아요. 맞아.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 진짜 너무 재밌어. 두 번 공연했는데 근데 하나도 안 힘든 거. 아 맞아, 아, 맞지. 맞지. 그리고 두 번 공연, 전 두 번 공연 다 약간 그 마지막에 앵콜 무대. 와, 앵콜 무대. 앵콜 무대. 뛰어다니면서 진짜 잘했지. 아, 그리고 파워분들이 또 이제 다 일어서서 이제. 아 맞아. 아 맞아. 홍도 너무 잘해주셔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덕분에 공연도 열심히 해주시고. 맞아요. 덕분에 저희 공연 잘 마쳤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 무대하고 갑니다. 파워도 즐거웠고 파워도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큰 공연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달려!